세탁기, 에어컨, 그전에는 뭐 선풍기도 있었고, 진공청소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지껏 움직이는 그런 기계 생태계는 사실은 자동청소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웰니스 로봇이 하나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나무엑스 쇼케이스를 다녀왔습니다. 되게 준비 많이 한 그런 행사였고요. 컨셉이 이 나무라고 하는 거가 알파벳 순서를 거꾸로 하면 휴먼이 됩니다. 그 휴먼을 거꾸로 뒤집은 나무라고 돼 있고 거기에 이제 X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웰니스 로봇이거든요. 일종의 약간 반려 로봇 같은 건데 저희가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봇 나오는 만화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월리라는 게 하나 있고 베이맥스라는 로봇이 나오는 만화가 하나 있는데 그 베이맥스가 그 주인공의 형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건강을 다 체크해주고 웰니스를 체크해주는 그런 로봇이 나오는데요. 그거랑 사실 비슷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라는 거가 우리 인간 생태계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속으로 앞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가장 그래도 인간에게 필요한 로봇으로 처음에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웰니스 로봇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는 첫 단추를 되게 잘 끼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되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쇼케이스 진행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인비테이션 카드 주시고서 여기서 뭘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인상 깊었던 거는 그 LED 스크린이 이렇게 쫙 갈라지고서 뒤에서 방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1층 방, 2층 방으로 돼가지고 공기청정기가 한 대 있는 경우와 나무엑스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안개 같은 장치를 스모그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게 없어지는 거를 그 앞에서 직관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게 제일 임팩트 있었어요. 진짜 그냥 내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그 공기가 점점 깨끗해지는 거가 그 직관적으로 100마디 말보다도 훨씬 더 설명이 잘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김태현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쫙 연구한 거를 설명을 쫙 하시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설득이 되더라고요. 말 되는데 그 설득이 좀 많이 됐고 또 하나 좋았던 장면은 얘가 따라다니잖아요. 뭐 나무엑스 따라와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액션들이 되게 인격체를 가진 소통하는 반려 로봇이구나. 그 반려 로봇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알죠. 저 1년인가 2년 선배거든요. 없죠. 되게 놀랬어요, 저는. 거기에 오셔가지고. 거기 제가 아는 지인이 두 분이나 오셨더라고요. 이장희 대표님도 제가 친한 형이고. 근데 놀라운 게 그거예요. 김태현 교수님이나 그 이장희 대표님이나 다 저랑 잘 알고, 특히 이장희 대표님은 제가 사적으로도 만나는 분이거든요. 근데도 이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보안 상태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발명가가 되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걸 만든다기보다도 연필의 끝에다가 지우개를 다는 그런 지우개 달린 연필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사람인 것 같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나무엑스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웰니스의 기능들이 하나로 다 묶여가지고 뭐 공기청정의 기능도 있고 혈압과 맥박을 재기도 하고 이 사람의 현재 상태의 건강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서 그게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완결체로 만들어진 거가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너무 좋았던 거가 그 시연에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3베이 아파트에 살면은 방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 3개라는 집은 공간이 셋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다섯 개로 나눠집니다. 이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공간에 다섯 대의 공기청정기를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만 두고 그게 전체 공기가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공기청정기의 기능이 담겨져 있는 웰니스 로봇이기 때문에 센서들이 다 곳곳에 달려 있어가지고 어느 로케이션이 공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 로봇이 가서 그곳에 에어 솔루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한 결과를 보니까 이 공기청정기 3대보다 나무엑스 1대가 공기청정의 기능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었고요. 궤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방 3개인데 3대 놓으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1대가 3대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나요? 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공기도 사실은 직사각형의 같은 방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구석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두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 사각지대가 되게 많거든요. 나무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각지대를 다 찾아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기발한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이 로봇이
단순하게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데 팔다리가 달리고 손가락이 달려서 그것들이 인간이 하는 노동을 다 대체해주는 그런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가 아니고 나무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R2D2 로봇같이 추상화된 형태로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로봇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인격체 같은 로봇이었다는 점에서 되게 감성적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막 총 쏘고 뛰고 구르고 덤블링하고 이런 로봇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 조용히 배경으로 사라지면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오게 되면은 또 하나의 인격체 같은 개체가 들어와서 더 의식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되게 뭐 손님이 한 명 와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나무엑스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냥 옆에 놓여져 있는 화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상의 배경으로 사라질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배경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맨 처음에 접근할 때에도 이 달 항아리를 그림을 그리시는 그 작가분한테 의뢰를 해서 이걸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달 항아리 같은 걸 하나를 옆에다 둬서 편안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로봇을 상상하면서 이걸 접근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이즈가 딱 어린아이의 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인의 사이즈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키니까 친근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앉았을 때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잖아요. 앉았을 때 이렇게 올려다 보게 되면은 되게 불편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앉았을 때 얼굴을 보고서 맥박과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었잖아요. 건강 상태, 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나하고 눈높이가 맞는 거죠. 내가 섰을 때는 나보다 키가 작은 어린아이의 스케일이고 앉았을 때에는 나하고 눈높이가 맞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없는 그러한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거기다 저는 진공청소기하고 물걸레 청소 기능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웰니스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마치 스마트폰처럼 그 안에 앱을 누군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될 테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버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니어 세대들이 많아지는 그분들은 거의 한 대씩은 다 갖고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또 구매하는 게 아니고 렌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부담 없이 렌트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은 새로운 걸로 바꾸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생필품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마치 한 20년 전에 세탁기 하나 정도 두는 거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에어컨 한 대 정도는 당연히 둬야지 생각하게 되죠. 지금은 많은 싱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은 로봇 청소기 같은 거는 하나쯤 있는 거죠. 우리 PD님도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세탁기, 에어컨, 그전에는 뭐 선풍기도 있었고 진공청소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지껏 움직이는 그런 기계 생태계는 사실은 자동청소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웰리스 로봇이 하나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거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가구는 항상 되게 사치품이라고 했잖아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대를 하나를 놓고 나서 우리가 하루에 8시간밖에 안 쓰면은 평당 2천만 원짜리 집에 살면 얘 혼자 4천만 원 쓰고 있는 셈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공기청정기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 기능을 위해서 방마다 하나씩 두게 되면은 합치면은 그 몇 평을 차지하는 효과가 생기는데 그거 진짜 짐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움직이는 순간 그 공간은 비어있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김아타 씨의 작품 중에 타임스퀘어라는 작품인데 이분이 시리즈로 만드는 것 중에 조리개를 오랫동안 열어놓고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타임스퀘어지만은 거기 움직이는 자동차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웰리스 로봇을 집 안에다 뒀을 때 얘가 한 장소에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은 되게 부담스러웠겠지만은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더 오히려 없어 보이는 거죠. 공간을 차지한다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 얘가 와서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의 공간, 안 그래도 좁은 삶의 공간에서 많은 공간을 할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워딩이 참 좋네요. 웰리스 반려 로봇. 이 나무엑스는 한마디로 웰리스 반려 로봇이다. 앞으로 한 마리씩 키우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일단 보안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안이 좋다는 것과 국내에서 제작한다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나중에 진짜 R2D2 같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로봇 소유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하고의 어떤 커스터마이징 되는 느낌? 건강 상태뿐만 아니고 심리 상태까지 다 파악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먼저 말도 걸어주고 너 상태 별로인 것 같은데 괜찮니? 라고 사실 친구가 되는 거는 그거잖아요. 딱 눈치를 채고서 너 괜찮니?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반려로봇이 그런 존재까지 성장했으면 좋겠다. 먼저 가서 내 맥박 체크해줘. 이걸 더 넘어서서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나고 하면은 다 나의 모든 상태를 다 파악을 해서 야 너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제안을 먼저 해주고 말도 먼저 걸어주는 그런 진짜 친구 같은 로봇이 된다면은 제대로 된 반려로봇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무엑스는 출시가 한 7월 정도쯤 된다고 하니까 한참 더운 계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